앵커 브리핑 7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패션 이 국내 섬유의복 관련된 의복 관련주 얘기를 좀 제가 패션주 했었고요. 오늘은 상반기에 또 부진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뭐 누군지 아마 이제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미니진, 하이브의 이제 레이블 중에 하나죠. 뉴진스를 이끌고 있는 어도어의 대표입니다. 미니진 쇼크유, 밑바지 엔터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어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엔터주가 올 상반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 하이브 같은 경우, 이 미니진 사태 같은 경우는 하이브의 이제 상징은 BTS죠. BTS가 이제 군입대를 하고 나서 사실 그 빈 공백을 메꿨던 게 이 미니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미니진 대표의 이 어도 레이블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 걸그룹이죠. 이 뉴진스였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성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BTS의 공백이 무색할이만큼 하이브의 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이끌었던 걸그룹이었는데 이게 호사다마라고 그럴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좀 생겼고 결국 힘겨루기로 갔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뭐 해임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민 대표가 정면으로 이제 대중 앞에 치고 나왔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민 대표가 직접 뭐 얘기도 하고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중계가 되면서 이 충돌, 그러니까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충돌을 넘어서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엔터업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K-POP 신화의 어떤 민낯, 좀 어두운 면들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사진으로 가져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엔터업계들의 엔터주들의 실적이 나빴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K-POP 신화에 이렇게 약간 매몰돼 있던 경도돼 있던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 우리 K-POP 관련된 엔터주들의 어두운 게 저런 면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런 식의 과정들을 거쳐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엔터업계의 어떤 실상을 그대로 들여볼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서 이 사진을 좀 제일 먼저 가져온 건데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건데 이제는 총체적으로 우리 엔터업계들의 실상들을 알게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처음에 좀 가져오겠습니다. 결국 이제 올 상반기 엔터주도 굉장히 부진했으니까 주가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장 가볼까요? 예, 엔터세도 올해 주가추인데요. 이게 7월 17일 거니까 지금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JYP 가장 많이 떨어졌죠. 8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오늘은 지금 5만 2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브 22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 주가 보니까 17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SM이 7만 9천 원대에서 7만 3천 원대인데 지금 7만 원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YG 엔터테인먼트인데 YG 엔터테인먼트 4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낙폭을 보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낙폭이 크고요. 뭐 시가총액이 워낙 하이브가 크기 때문에 시총 주류등으로 따지면 하이브가 제일 크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6월 달 중에 한번 반등 살짝 하다가 된 거라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 저점으로 따지면 더 떨어졌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가장 많이 떨어진 JYP 엔터의 차트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보면은 저게 2021년이죠. 팬데믹 이후에 주가 가장 급등했을 때, 저때 14만 6천 원, 거의 15만 원대까지 갔던 게 이제 2021년 7월에 전 고점, 역대 최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역대 최저점, 올해 최저점은 지난 7월 4일 날 5만 3,400원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대략 15만 원 정도 했던 게 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얼추 봐도 3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터주 부진 이유,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으면 제가 한번 좀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터주가 부진한 이유는요, 화면 띄워주시죠. 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도어 갈등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BTS 부재 메꾸는 뉴진스가 있긴 한데 좀 아무래도 BTS만큼 채울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 그다음에 신인 발굴이 좀 미흡하다. 이거를 엔터업계에서는 I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인 어떤 그런 엔터테이너들을.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내용도 있고 최대 시장의 중국 경기가 부진한 영향도 좀 있고요. 일종의 한한령이 여파인 거죠. 그다음에 YG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그 단체로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개별 계약은 실패했죠. 그 영향. 신인 발굴 미흡하다는 건 역시 같은 얘기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트와이스 활동이 주춤한 상태에서 신인 발굴 역시 미흡하다는 거. 그러니까 공통점은 후속 IP, 즉
후속 신인 발굴이 좀 다들 부재하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 어떤 새로운 이벤트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물론 뭐 그 공연 같은 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중국 시장 부진하다. 그다음에 일부 멤버들 일탈 행위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이건 우리나라 엔터업계도 고질적인 그런 어떤 악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좀 넘어가면서 그럼 우리나라 엔터주들 별로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보시죠. 이게 JYP의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라고 하는 이제 보이그룹인데요.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7월 18일이었는데 이 당시에 JYP 주가 다른 데랑 관계없이 JYP 주가만 4% 가까이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 기사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부진, 한한령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JYP 엔터테인먼트도 좀 올랐고 그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좀 올랐던데 지난 5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문화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회의도 잘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한령이 좀 해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 당일날 뭐 JYP뿐만 아니라 대부분 엔터테인먼트주들이 소폭 3-4%씩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품이나 게임, 요즘에는 기아자동차에 전기차까지 중국에 들어오는 거 보면 한한령이 뭐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확인한 건데 YG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이미 해체된 그룹이나 아니면 2NE1이라는 이 걸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화끈했었는데 빅뱅이랑 같은 시대를 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걸그룹인데 이 2NE1이 지금 올 10월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유일하게 YG 엔터테인먼트만 오늘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사례를 든 이유는 딴 게 아니라요. 결국 뭐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뭐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뿐더러 실적도 좋아지는 거고요. 당연히 여전히 K-POP 팬들, 여전히 국내 엔터테인먼트 주들에 대한 팬들, 투자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뭔가 반등 모멘텀을 못 찾고 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만 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락문화지수 추인데요. 계속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역대 최저점보다는 좀 어쨌든 위에 있고요. 자, 그럼 결국 이 상황에서 차트 상황을 본다면 올라갈 여지가 별로 안 보이는 차트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 엔터업계, 이제 소위 K-POP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엔터업계에 어쩌면 이제 그 성공의 1라운드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가치는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라운드로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뭐 노래, 춤 이것만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갖고 있는 이런 힘, 문화의 힘, 그러니까 패션, 음식, 그다음에 어떤 그런 뭐 이런 화장품 이런 어떤 문화와 소비자들의 힘을 총합적으로 하는 이런 입체적인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2라운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2라운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엔터업계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업종들이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다시 한번 이 한류의 어떤 그런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